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전역한 BC의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곳. 지금으로부터 21개월 전 입대한 BC 때문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공무하다가 그 이후 연예사병으로 보직을 변경한 BC. 지난 1월에는 김태희 씨와의 달콤한 사랑을 인정했죠. 하지만 복무 규정을 어겨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 연예병사 복무 실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BC의 전역 예정일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예정대로 전역을 할 것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갑니다. 국복무를 무사히 마친 BC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신의 전역을 축하해 주러 온 팬들 앞에 당당히 선 BC. 오, 달라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를 끝으로 자리를 떠나는데요. 예. 아, 이분들 다 새벽부터 기다리셨는데 좀 아쉽겠네요. 팬들의 간절한 외침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팬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짧은 만남이 못나 아쉬운 팬들. 쉽사리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감정 또한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앞으로 좋은 활동을 통해 팬들의 아쉬움을 모두 달랠 수 있게 기대해봅니다. Give it to me, oh baby, give it to me. 네,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둘, 셋. With a BEST 시스타.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가장 핫한 스타, 시스타. 그녀들의 매력에 빠질 시간입니다. 예. 오늘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네, 타조춤을, 타조춤을. 타조춤. 어떤 춤일지 기대되는데요. 톡톡 튀는 매력만큼이나 무대에서도 퉁퉁 뛰어다니는 이 춤. 타조 맞네요. 어떻게 좀 몸소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의상이 약간 타조스러운 의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털로 풍성한.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좀 뛰어다녔던 그 모습이 타조춤이 어떻게 되게 돼서. 직접 시범에 나선 효린 씨. 자신이 타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조금 누워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조금 눕고. 예. 포즈는 도도하게. 네, 도도해야 돼요. 예. 웃으면 안 돼요. 네. 우리 다솜 씨 어때요? 비슷한가요? 아유, 잘하네요. 굉장히 잘 살린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겠죠? 스티을 저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녀들과의 두 번째 만남, 바로 우유 캠페인 광고 촬영 현장에서 다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우유 캠페인 광고 모델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좀 평소에 좀 건강한 건강돌의 수식어가 있잖아요. 예, 건강한 힘이죠. 그 튼튼하다 보니까 우유 먹고 저희처럼 건강해지시라는 의미로. 우유 먹고 이 춤까지 따라하면 정말 늘씬한 몸매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시스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모닝와이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받으세요. 2013년 상반기 검색순위 핫차를 만나봅니다. 기자들 많이 오나요? 요즘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이분, 이종석 씨. 인기 실감하시나요? 좀 밖을 돌아다녀야 될 텐데 드라마 하면서 정말 바깥 세상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체감은 못하고 있어요. 난 너 같은 애가 싫어. 천박하고 구역질 나는 애. 이죽거리지 마.
드라마 야왕으로 검색순위 야왕을 드러낸 배우 김성령씨 무려 391위나 올랐습니다. 와. 좀 실감이 안 났고 첫째는 내가 왜